왜? 허리케인 라디오. 국내 최초 짠내 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시간. 방송 활동은 좀 끝마야 돼요.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인 숨겨진 강호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든 싱어 지정 작곡가 힘든 작곡가 김태현입니다. 예, 지난주에 TBS의 공식 아이유 메일 씨가 인간 주크박스 IQ 시코피 1승에 올랐는데 오늘 메일 씨와 한판 승부결을 힘든 싱어는 누굴까요?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하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원래 꿈이었던 가수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좀 더 쌓고 싶다는 생각에 보컬 학원을 찾아갔는데요. 그 인연으로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하면서 이제야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뮤지컬 배우 출신 가수 장서영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장서영입니다. 네. 근데 장서영 씨 지난번에 TBS 제작국 13층에서 한번 봤죠? 네, 한번 뵀습니다. 그 왜 TBS에 PR하러 오셨는데 그때 놀면 뭐하니 유산슬 씨 와가지고 그 인연으로 MBC 놀면 뭐하니의 그 본인 뮤직비디오가 통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때 예. 기분 어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날 유산슬 씨 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정말. 진짜 예. 무명 가수가 이렇게 막 홍보하기가 힘든 건데, 네. 야 MBC 놀면 뭐하니 시청률도 높은데 거기도 나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하여튼 대박 터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셨다고. 예예, 예, 짧게 했습니다. 한 얼마 동안? 거의 한 여기 4년 정도 저는 했어요. 4년? 예, 네. 4년 정도. 트로트 가수로 들어선 계기가 보컬 학원을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네. 트로트 매력이 뭐였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그 흥? 흥과 한? 어릴 때 어떤 흥과 한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트로트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서 아~ 네, 딱히 뭐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할머니 애창곡 기억나는 건 뭐였어요? 여자의 일생이 김희자 씨? 예예. 예. 오늘 전 국민에게 장서영 네. 이름 석자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요. 네. 네, 사랑은 무한. 네, 장서영 씨의 사랑은 무한 리필 노래죠. 네. 네, 이 노래 흐르고 있는데 장서영 이런 가수다. 지금부터 30초 PR 스타트. 사랑은 무한으로 리필을 해드리는 장하다 장서영 짱 장서영입니다. 고기 리필 아니고요, 참치 리필 아니고요, 사랑은 무한 리필이니까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BS 허리케인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장서영도 항상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오! 오. 20초밖에 안 쓰셨네. 어머 세상에. 사랑은 무한 리필. 와, 제목부터 막 필이 꽂혀요. 가사 내용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을 무한으로 리필을 해드리겠다. 누구한테? 제 남자들에게. 자, 그리고 그럼 이 노래에 보컬 학원 원장 선생님이시자. 네. 지금 소속사 대표님이 직접 만들어주셨다 그러는데. 네. 그 지금 대표님하고 그러면 작업하면서 좀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오히려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레이너시다 보니까 보컬 트레이너 예, 빠르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지금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시는 네. 분이에요? 오. 아니, 오사 엔터테인먼트 박철수 대표님 네네. 저분이 54년생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쉬운네?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 오직 사랑이란 뜻에서 아~ 네. 난 54년생인 줄 알고 많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네요. 자, 그러면 장세영 씨 소개까지 하고요. 지난주 챔피언입니다. 2승에 도전하는 메일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부터 앉아 있었어요. 메일 씨 제작진이 그러던데 지난주에 온 가족이 이 방송을 들었다면서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 생방송하고 바로 본가 가서 고기 파티 했습니다. 진짜? 네, 소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네. 이거 샴페인 빨리 터트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직 2승 3승 남아있는데 저는 1승만으로도 너무 감격해서 퇴근하시
눈치를 내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 앞서 일구갱디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TBS의 공식 아이유가 됐어요. 저번 주에. 맞습니다. 이거 수식어 어떠세요? 제가 사실 롤모델이 아이유 선배님이신데. 아 진짜? 네 너무 영광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되지 않게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TBS 그 비공식 성식이 형이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오. 성식이 형이 뭐예요? 지금 또 이제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일구행디는 설명을 많이 해야 자, 돼요. 그리고 매일 씨가 지난주에 네.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트로트 한 소절을 준비해 오겠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했는데 목풀 기용으로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제가 트로트를 배워본 적은 없지만 좋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산다는 건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산다는 건. 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야 이분 지금 그 우리 박구윤 씨 친형이 작곡한 거죠? 그 제작자이신 거죠? 아니요 이거는 다른 분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앨범을 아 저요? 네 맞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성인가요로 바꿔야겠다. 바꿀까요? 너무 잘하신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 장세영 씨도 에? 네 이분도 하셨는데 공정하게 해가지고 장세영 씨도 하나 좀 뮤지컬 같은 걸로 그러면은 여자 버전의 지금 이 순간을 잠깐 지금 이 순간 네. 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잘한다. 오늘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요. 1등을 어떻게 가려낼지 정말 긴장됩니다. 잘하신다. 장소영 씨, 매일 씨 두 분 초면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첫 인상들 한 말씀씩. 병아리 같아요. 귀여워서 제가 노란 옷을 입고 와가지고 털도 날려서. 매일 씨는 한참 어린이니까. 아, 네. 또 제가 노란 또 스웨터를 입고 오셔서. 오늘 네, 맞습니다. 또. 너무 이쁘신데 계속 저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도 걸어주시고 계속 웃어주시고 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더 긴장이 풀린 예. 감사하게도 선배 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제가 긴장하면 말을 하는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런 게 네. 서로 잘 맞는 그런 타입. 자 대결에 앞서서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가 오늘 대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제가 뭐 관상은 잘 볼 줄 모르지만 그냥 이제 이렇게 첫 초면에 우리 매일 씨는 저번 주에 봤지만 느낌으로는 우리 장서영 씨는 되게 동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활발하게 동적일 것 같고 네. 우리 매일 양은 저번 주에 봤듯이 좀 이렇게 정적인 느낌. 그래서 동대 정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대결 갈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한 표 행사해 주셔야 됩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장서영 또는 매일 매일 또는 장서영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장서영 씨 도전자 노래부터 들어볼 건데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조용필 선배님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저기 가서 그러면 네. 스탠드 마이크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 선곡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제가 시작하자마자 동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곡은 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되게 정적이고 네. 노래 가사 가사마다 되게 호흡하고 하나하나 되게 중요시하면서 부르셔야 되는 노래인데 네. 자, 동적인 느낌의 분이 그 겨울의 찻집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장서영 씨가 부릅니다. 그 겨울의 찻집 박수.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노래 끝나시고 그냥 제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계셨어. 왜 그러셨어요? 예? 여운. 여운. 네, 보통 이제 가수분들 노래 다 끝나고 나면은 확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배우처럼. 아, 그래요? 네. 아, 가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한참 5분 앉아 있잖아요. 힘들어서. 자, 8612님께서 믿고 듣는 가수 역시 장서영. 장서영에 한 표 던집니다. 그리고 진달래님, 장서영 씨 선곡부터 반칙이에요. 무조건 장서영 씨 한 표 꾹꾹. 아이보리색 스웨터가 청순해 보여요. 그러시구나. 정말 아이보리 입으셨구나. 저 매일 씨는 또 노란색이시고. 이 그 겨울에 찻집에 가면 무슨 차 마시는지 아세요? 쌍화탕. 쌍화탕? 아니요. 뭘 마실까요? 외로움. 아, 외로움? 아, 어머머 세상에. 아니, 불러놨잖아요, 그렇게. 아, 저는 진짜 외로움 마신다며요.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 아니, 가사에 그렇게 있잖아요. 맞아, 외로움을 마셔요. 그 콧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그 한숨이 나는 걸까 하는데 그 콧소리가 진짜 매력적이셔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어서 매일 씨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씨는 어떤 노래예요? 첫 라운드? 네, 저는 김범수 선배님의 끝사랑 준비했습니다. 예, 라이브 좀 준비해 주시죠. 네. 이런 문자가 왔어요. 매일 씨한테. 길용현 님인데 매일 어린이 짱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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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귀엽다고. 아, 짱구를 잘못 쓴 게 아니고? 정말 짱귀? 귀엽다고. 짱귀, 짱. 진짜 이런 말 줄여서 써요, 이렇게? 네, 가끔 쓰기도 합니다. 일구행디 힘드시면 좀 쉬세요, 뒤에 가서. 매트리스 가져와. 아, 어지럽다, 어지러워. 짱귀? 난 짱구 잘못 쓴 줄 알았어. 짱귀, 완전 귀엽다고. 자, 네. 이 매일 씨 어떻게 관전 포인트?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선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랑 되게 아주 발라드 잘 어울리는 발라드만 선곡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호소력이 있는 가수가 부르는 곡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겨울에 찻집만큼이나 한음 가사마다 되게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예. 자, 매일 씨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볼륨 크게 키워놓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고요. 매일 씨가 부릅니다. 끝사랑. 박수.
못했었다면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 사랑해 떠난다는 말 과분하다는 말 고을 삼치던 나였지만 그댈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그대 나를 잊고 살아가 그대만 영원한 내 매일 씨가 김범수 씨의 끝사랑 아 열창이었습니다. 댓글 소개. 네, 김범수 씨 끝사랑 참 어려운 노래인데 매일 씨만의 매력 뿜뿜뿜. 감사합니다. 매일 씨를 엑스레이 찍으면 CD가 나올 듯하네요. 라이브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친 앞에서 이 노래 부르면 무조건 프로포즈 받을 때. 내가 부르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일 씨는 뭐 남친 있으세요? 아,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다. 아직이라뇨? 생기고 싶은데 아직 없어서. 워낙 어리신 분이라. 네, 그러니까요. 8782님께서 19행님 구한말 시대 사람 맞네요. 짱기도 모르고. 아 정말. 아니 김태희 씨는 알았어요. 짱기 정말로. 아 진짜 19행님. 아니 장소영 씨가 알려줘서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짱나. 쉽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조력 힘든 작곡가 김태희 씨 네. 1라운드 노래. 그 음악 용어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아시죠? 칸타빌레하다. 칸타빌레. 아. 그러니까 연주 노래하듯이 연주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노래하듯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주하듯이 노래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아. 정말 감성에 젖는 시간. 와, 감사합니다. 완전 짱짱. 아, 짱짱. 자, 그래서 2라운드가 정말 더 기대됩니다. 네. 네. 국내 최초 짜내는 뮤지션 서바이벌 힘든 시간 장세영 씨와 매일 씨 2라운드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스테이 튠. 짠나라는 뮤지션 서바이벌 힘든 싱어 두 번째 대결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또는 장서영 장서영 또는 매일 이렇게 적으셔서 TBS 앱 50원 지르면 자 샵 연결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서영 씨 네. 2라운드 곡 이번엔 어떤 노래? 네 강산의 선배님의 라구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강산아는 누구야? 긴장이 아직 덜 풀렸나 봐요. 네. 괴문자가 지금 하나 막 도착했는데 요거 좀 소개해 주시고 드리고 7952님인데 매일한테 한 표요. 태연 오빠 못 만나도 이렇게 방송 들으면 매일 보는 듯합니다. 건강하세요. 저 기억하시려나요? 뭐 돈 빌리신 적 있어요? 아, 그 신분을 숨기고 살았는데 저 이따 따로 연락드릴게요. 좀 확인 좀 해보고. 자 장세영 씨 그러면은 강산의 씨 라고요. 이 노래도 가서 준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네. 김태현 씨 예. 두 번째 선곡 청취자들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 근데 장세영 씨가 오늘 되게 그 좀 의외네요. 저는 이제 성인 가요 하시니까 좀 이제 자기 파트를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라고요는 또 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뮤지컬을 하시고 그런 또 퍼포먼스가 강하시니까 또 선곡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선곡의 이유 있으세요?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는데요. 그 자우림 선배님께서 나는 가수다 해서 편곡을 하셔서 불렀어요. 아, 우리가 듣는 라고요하고 조금 편곡이 네, 틀리겠네요. 조금 더 락적이어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락을 좀 진짜요? 자우림 버전으로요. 네, 그러니까 자우림 버전으로. 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장서영 씨가 부릅니다. 라고요.
두만강 푸르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어근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하고요. 자, 자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하루나님께서 와 언니 노래 대박입니다. 제 스타일 시원시원하게 노래 잘하시네요. 와 멋있어요. 꺅 걸크러쉬. 감사합니다. 또 집수님께서 네. 아따 장세영 씨 노래 아주 최고라고요. 속이 그냥 다 뻥 뚫린다라고요. 8, 2, 네. 8223님께서는 아이고야 트로 공부하셨다더니 이런 락필은 어디서 나오는 게 여기 뭐 충청도 전라도 다 오는 어디예요 이거 전국구구만 나덕만 씨께서는 또 이렇게 그 삼행시를 네, 삼행시를 쳐주셨어요. 장 장서영 서 서영이 너 내 영 영혼을 뺏어 갔어 책임져 하하하 책임은 못 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니죠? 아, 전혀 모릅니다. 네. 야, 오늘 제가 이제 좀 헷갈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까 그 끝사랑인가요? 네. 메일량? 너무 진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네. 전부도 그렇고 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에 찻집이 살짝 그 잊혀지고. 밀리는 그런 감이 있다가 그러는데 히든 예. 카드가 네. 있었네 이분이. 라고요를 하는데 이제 메일량한테 달렸어요. 이제는 네. 핫팩을 갖고 오셨어요? 너무 또 지난주 너무 떨어가지고. 핫팩이죠 그거? 네, 진정 좀 하려고 핫팩 갖고 왔는데. 뜨거운 걸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진정이 돼요 좀? 네. 약간 그런 물 한컵 마시시고. 예. 네. 자 이제 매일시 두 번째 라이브 이어질 건데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락에이어. 저는 이제 서찬희 선배님의 Tears라는 아주 경상 아니네 경상났어 아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Tears 눈물. 네. 예. 자 그러면 스탠드 마이크 가서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청취자분들이? 이거 오늘 계속 허를 찔리네요. 예. 그 발라드를 또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샤우트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샤우트 좀 지르는 거 고음. 고음에서 지르는 게 필요한데 샤우트가 뭔지 아시죠? 아니, 소리 지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하면 돼요. 일구야 네. 밥 먹어! 뭐 이런 거. 아니 샤우트는 알겠는데 네. 소찬희 씨의 이 노래 Tears라는 노래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소리 지르는 게 필요한데 저렇게 여리여리하신 분이 네. 이 샤우트를 어떻게 질러줄지. 자 관심을 갖고 한번 보자고요. 메일 씨 준비되셨어요? 네. 메일 씨가 부릅니다. Tears. 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어느 부분에서 소리를 질러야 될지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운전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메일씨의 Tears. 자, 현민 작곡가님,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선우 김님이 매일양 코에 네. 힘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짱이님께서는 Tears, 와, 터졌다. 고음 폭발. 그럼 매일씨는 노래에 접착제를 바른 듯 합니다. 노래가 착착 달라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오메 매일 씨는 가요계의 소방수인가요? 장서영 씨가 락으로 산불을 지르니 티얼스로 맞불을 질러 진압을 해버리는구만요. 두 분 다 대단대단 기립박수 보냅니다. 네. 아, 고생들 하셨어요. 저 힘든 작곡가가 문자 네. 잘 소개해 주셨는데 발음을 하나 교정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폭발이 아니고 네. 폭발로 발음해야 돼. 해보세요. 폭발. 아니 경험으로. 폭발. 허허 쌍비읍 발음으로 하라니까. 어이 짱귀 진짜. 폭발. 폭발. 예. 네. 자, 힘든 작가님. 자, 두 번째 라이브 총평을 좀 해주시고요. 아, 근데 우리 매일 씨 방금 들은 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냥 저렇게 그냥 순수하고 여리여리만 한 줄 알았어요. 네. 야 노래 올라가시니까 완전 딴 진짜. 사람이네. 야. 감사합니다. 그 가냘픈 문맛에 참 고성이 나온다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장서영 씨는요? 장서영 씨, 저 그 락하는 거 있잖아요. 강산의 씨 락할 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 버전이 그 누구 버전이죠? 자우림. 자우림 네. 버전으로 하는데, 야 그 기타 하나 더 갖고 오셨으면 완전 짱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멋졌어요. 이거는 승부내기가 참 오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 그 MR 가져오신 거 있잖아요. 네. 반주. 그거는 새로 녹음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다운 받았습니다. 다운 받으신 네. 거고 저 자우림 버전을 네, 네. 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 다운을 이렇게 받을 수가 네. 있나 보죠? 금액을 네. 내서 맞아요. 예, 아주 적법한 그런 주소로 네, 네. 어디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요? 이렇게 음원 사이트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아, 뭐 노래 하나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됐어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자, 한 5분 정도 지금 밖에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분 정도 두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장서영 씨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만약에 가수로 데뷔하지 못했으면은 고향 귀농까지 생각했었다 이렇게. 아, 진짜? 정말이세요? 그쵸. 왜냐면 제가 10년 동안 이제 자취를 하면서 약간 조금 힘들 때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서른 되기 전에. 네. 고향이 어디신데요? 강릉입니다. 아, 강원도 강릉이래요. 강릉이래요. 예. 강릉이래요. 김경래 PD가 강릉 위에 양양이래요. 양양이래요? 예. 아. 강원도 사투리 제대로 나온다. 근데 뭐 강릉에서는 그 농사질 때가 있어요. 뭐 막하다 감재를 또 캐고 다니지. 아, 진짜 강원도 사투리 하시나 봐. 제가 할머니랑 같이 커가지고요. 아, 또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 같이 부르니까 네. 또. 자, 할머니 얘기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좀 노래하시면서 또 힘든 시간들 많았잖아요. 네. 그 누가 가장 힘이 돼주셨어요? 힘이 돼주 꼭 사람이어야 되나요? 사람이 아니래도 뭐. 저는 저의 반려견 감자예요. 아, 이름이 또. 아 감자. 개가 힘이 돼줘서 지금도 같이 네네네. 살고 있고요. 네네 그럼. 감자하고요. 예. 그러면 감자한테.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걔한테 이렇게 뭐 멘트 하라고 그런 건 처음인데 오늘 감자한테 한 30초만 짧게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감자한테 감자야 아 걔래서 음악이 안 나오나 봐. 감자야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항상 감자랑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애기 사진 보면서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죄송해요. 감자가 다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강아지 TV를 틀고 나와가지고. 근데 감자 반려견한테 용기를 얻는다고 그러셨는데 어떨 때 그렇게 용기를 얻으십니까? 제가 이제 혼자 집에서 이제 우울해하거나 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와서 이제 눈물을 이렇게 핥아주고. 어머나. 너무 예쁘다. 예. 견종은 말티즈입니다. 몰티즈 조그마한. 네. 무슨 색깔? 하얀색 말티즈. 말티즈는 하얀색. 아니 고동색도 이끌지 않아요? 그 믹스견 아닐까. 아, 그래요? 자 우리 매일 씨, 네. 매일 씨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네. 만약에 가수로 데뷔를 못했다면은 어떤 걸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유치원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왜냐면 고등학교 때 유아교육과도 조금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네. 네. 병아리 유치원. 병아리 유치원 선생님. 야, 노래 잘하는 유치원 선생님. 아, 그럼요. 이 피아노 야, 치면서. 인기 좋았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매일 씨 개인 SNS 네. 보니까 네. 그 서울역 앞에 그 고가도로 그거 거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서울로 7017에서 맞아요. 버스킹 공연 계획 네. 중이에요? 내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 그 서울역이 고가도로 네. 이제 차 안 다니고 인도로 꾸며진데 거기서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내일 행사 아 행사래 버스킹을 버스킹을 하게 됐어요. 거기 어디쯤에서 하세요? 이글루라고. 그러면 도로 위에 거기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오, 한 가운데쯤에서 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일 몇 시 하시는데요? 내일 6시에. 저녁 6시에? 7시인가? 6시에. 오, 내일 날씨 어떻대요? 아 내일 좀 춥지만 않으면 좋은데 오늘 좀 추워가지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요. 또 심지어 위에여가지고 바람도 네, 세게 바람이. 불고 하고 옷 단단히 입고 와서 하시고 예, 네, 내일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우리 매일양이 서울역에서 버스킹 하니까 좀 많이 좀 구경 가시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유튜브 같은 걸로 중계해가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이제 오신 분들만 내일 몇 분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버스킹 하면 그래도 적어도 세네 분은 오셨네. 네, 아마 허리케인 듣고 오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지 않으실까. 자, 홍보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내일 서울로 7017에서 버스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시고요. 또 너무 겹경사로 22일 일요일에 저희 대표님이자 작곡가이신 박정우 작곡가님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전 디셈버인 DK 선배님과 그리고 저 매일 그리고 팍스차이드 이렇게 또 공연을 하니까 거기서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3시 51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 오늘 결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응원문자 70, 제작진 30 합쳐서 오늘 우승자 뽑습니다. 우승자는 다시 한번 도전 기회가 주어지고요. 본인 노래가 이따 끝곡으로 나갈 거예요. 장소영 대 매일, 매일 대 장소영. 청취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발표해주세요. 아 힘든 발표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문자도 엄청 많이 오고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나가고 계세요. 지금 결과 보려고 안 나가고 계셔요. 자, 오늘의 우승자는 매일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승이시네. 아이고. 자, 쉬어주시고 네.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크다. 네, 사실 제가 진짜 저도 선배님 노래 부르는데 너무 감동을 너무 받아서 잘하셨죠? 네, 너무 잘해서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노래 부를 때 선배님 봤는데 너무 막 흥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나오실 거예요. 꼭, 네, 꼭 그때는 대결자가 아닌 네, 맘 편하게 네. 장세영 씨도 청취자 여러분이 응원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 아까 그 우승을 놓치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는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매일 씨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유 겸손하시네. 아 그래도 저 장서영 기억해 주시고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 규칙이 하나 있는데 네. 1승 도전에 실패하신 분들에 한해서 패자 부활전이 있어요. 네. 오, 진짜.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여기 오시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저 끝곡은 챔피언 대신 매일의 모든 게 내 얘기 같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소영 씨, 매일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실검 퀴즈 정답은 코리안 좀비입니다. 선물 당첨자 명단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럼하면 이만 해주세요 같이. 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거럼 이만.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